방탄소년단의 한국 전쟁과 관련된 발언을 문제 삼은 중국 관영 매체 보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중국 김치가 김치의 국제 표준으로 등록됐다며 논란이 됐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성 없는 역사 전쟁. 당시在东北的地方曾经出现过高高利率。从东성과 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 현재 역사 왜곡 실태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는? 东北系统工程是我们搞虚。 고구려사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권주의죠. 고구려사 왜곡 그 노림수는 무엇인지 PD 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놓고 올림픽의 어느 경기 못지않은 치열한 외교전을 치렀습니다. 외교관들이 분주히 오간 끝에 학술적으로 해결하자는 선에서 정리된 듯 합니다만은 왠지 개운치가 않습니다. 고구려사가 한국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앞으로는 역사 왜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무엇 하나 중국에 딱 부러진 다짐은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의 속이라고 합니다. 대체 중국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박상환, 장용원 PD가 취재했습니다. 장용원 PD, 네.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네. 대충 두루뭉술하게 중국의 의도대로 봉합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없이 네. 지금처럼 미봉책을 덮는 경우 역사 왜곡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고구려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환란시 흔히 주몽으로 알려진 고구려 시절 추모가 처음 나라를 세운 홀본 땅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추모가 부여를 탈출해 건너왔던 비르수역 우뚝 솟은 바위산이 있습니다. 험준한 바위 절벽을 이루어진 이 산이 바로 추모가 처음 도읍지로 삼았다는 홀숭골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 성을 오녀산 산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이 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한 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어떤 많을 때는 만 명씩 옵니다. 예, 그래 어떤 때는 2,000명, 3,000명, 5,000명, 오늘도 5,000명 넘을 겁니다. 산성 남문을 통해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옛 고구려 기상이 느껴지는 산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돌을 쪼개 산성을 만든 방식은 고구려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포함해 벽돌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돌로 만든 고구려 산성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 돌 하나에 양쪽에 하나, 둘, 그다음 밑에 세, 넷, 위에 네, 다섯, 또 하나에 여섯 개가 쌓입니다. 이거 여섯 개가 물린 그 육합쌓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고구려 성의 특징입니다. 성안의 건물터입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온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들이 방 구들로 사용된 돌들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온돌 역시 고구려 사람이 이용한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등록시키기 위해서 24시간 따뜻한 방에서 사시사철 감시할 수 있는 초소터다. 장대에 서면 만주 일대를 굽어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600여 년간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한 기틀을 마련한 곳이 바로 이곳 홀숭골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오녀산 산성이라고 그러죠? 안내원 설명을 들어보시죠. 옛날에 당나라 때 말입니다. 이 오녀산에 오녀가 여기서 군대를 주둔하고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에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오녀가 힘에 이게 견디지 못해서 여기서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떴으니까 백성들은 그 오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대에 중국인들이 고구려 산성들의 이름을 할 때 당나라와 연결을 시켜서 많이 만듭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전설을 할 수 있죠. 나통산성이나
이런 것처럼 역사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 고구려의 발원지에 그 적국이었던 당나라 시대 설화를 갖다 붙였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도 그동안 방치해뒀던 것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서둘러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산성에 중국 돈으로 한 3억 3천만 위엔 예. 30억 이 뭐 계단과 뭐 그 위에 그 만드는 거 그리고 위에 그 이전에는 그 테레비 그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밑에가 막 황토로 막 그냥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날짜가 뭐 잔디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밀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밀이 한 열흘 보름 만에 파랗게 쫙 올라오니까 잔디처럼 돼가지고 심사 시간에 딱 마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 중국이 예,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는가를 아주 웅변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내 고구려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중국 당국은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나섰습니다. 고구려가 중국과 맞섰던 독립국이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간판 바로 밑에서 홀슨골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자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팔란시 부시장이 서명한 책 서문에는 홀슨골성이 중국의 동북지역 소수민족 지방정권인 고구려의 첫 수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 중 하나였고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홀슨골성에서 발굴한 유물을 전시해놓은 진열관입니다. 이곳 전시관에서도 고구려를 중국의 동북지역 고대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착잡하죠. 고구려의 그 문화유산이 찬란하다고는 자기들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착잡하게 느껴요. 팔란시에서 차로 4시간 거리인 지린성 지안시의 경우 숫제 왜곡된 역사를 홍보하는 거대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안시는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였던 국내성이 있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요.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고 중화의 오래된 문명을 부흥하자는 내용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구려가 역시 중국의 고대 문명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안시 외곽에 있는 흔히 장군총으로 알려진 장수왕릉입니다. 장수왕은 제2중 한반도 중부와 만주지방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안내원은 장수왕을 중국의 지방 통치자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진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장수왕 제위 시절 중국은 흉노 선비 등 이른바 5516국의 할거 중이었습니다. 쫓겨난 한족이 남쪽에 세운 나라가 동진인데 장수왕이 즉위한 직후 멸망한 나라입니다. 종주국 행세조차 할 형편이 아닌 그런 나라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안시 박물관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기록돼 있고 안내원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688년에 고구려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그래서 그 고구려는 우리 중국의 그 소수민족 저 교육 받았어요? 소수민족 정 소수민족 내가 했었는데 고구려 중국 소수민족 써진 대로 뭐 배웠어요? 원래 고구려는 뭐죠? 한민족이 되었다는 걸 그래요? 아니고요 원래는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배웠어요.
관광객은 무조건 이들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왜곡된 역사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란 인식이 남게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배운 거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만주 벌판에서 일어나 600여 년간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고구려.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후 우리 민족의 발원지인 만주 벌판을 차지했던 중국은 2000년이 흐른 오늘 그 역사마저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 중앙왕조의 지방 정권이었다. 네. 이것이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인데 네.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당찮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고구려가 6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중국은 후한 이래 동진, 위진 남북조, 수당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지방 정권은 그대로 있는데 중앙 정부는 수없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측 논리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고구려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高句丽的历史应该是属于是中国的呢还是属于是高句丽的？我都没听说过，您说的这个是一个人吗？啊，不是，一个国家。高句丽，高句丽就是等于是在东北地区呢，就是高句丽。这个我都没听过，没听过是吗？啊，对不起啊。我是云南中国，中国的历史是吗？那为什么呢？不太清楚。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베이징 대학입니다. 고구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대부분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对呀，谁中国？对呀，因为当时以前不都是中国的附属国嘛，是吧？都是像咱清朝的，是吧？那现在就等于现在肯定我们觉得是中国的历史，高丽以前都附属于我们国家呢。就是啊，以前中国附属。但是呢，你说要如果。 可能从某种意义上说，我在我的个人观点啊，我认为可能若干，就是若干年以前，可能那时候韩国是中国的附庸，或者是有的时候，可以从某种意义上说，都可以说把整个韩国都是中国的。我觉得这是我的一种观念。근데 누가 저런 논리를 퍼뜨린 겁니까? 네, 중국 사회과학원사나 병강사지 연구 중심 내 동북 공정팀이 그 진원지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동북공정의 핵심 인물인 마다정 씨 등이 쓴 책인데요. 먼저 고구려는 한사군 중 하나인 현토군 고구려현에서 일어난 국가로 처음부터 한나라의 조공을 바친 신화국가였다는 것입니다. 因此就是说在当时在东北的地方曾经出现过高句丽这个王国。那么这个王国呢就是生活在这个地方的一个政权了。而这个政权呢当时 高句丽王国在它存在的时候和当时中国的中原王朝呢有着非常密切的联系啊，所以当时中原王朝把它看成是一个地方政权。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중국 내 인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로 1982년에 발간한 역사 지도입니다. 중국의 수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국경선을 그어 고구려가 독립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역사 지도에도 고구려는 중국 영토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존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옛날 고조선 땅이었던 그 평양 일대까지 모두 다 중국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 지도집을 만든 주체 세력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습니까?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인데요.
수나라와 고구려를 확실히 분리한 지도를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가리킵니다. 거참, 그 교과서마저 부정하고 있는데 이 뭔가 새로 발견된 역사적 사실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돌 흔적 등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은 오히려 고구려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중국과 고구려 간 조공과 책봉 관계를 국가 간의 주정 관계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관리가 고구려인의 호적을 관리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我在这一点上还是认为当时候高句丽是中国的，中国封高句丽王的同时，还封他中国的大将军。 조공과 책봉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가 중국 황제에 예속된 국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는 산성의 나라로 불릴 만큼 곳곳에 성을 쌓았는데 이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것이었고 두 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한 전쟁마저 일종의 내전으로 보고 국내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꾸 고구려가 이 건방지게 이 자기 그 중심 국가에 도전하고 그래서 불갑을 응징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 중국을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국내 전쟁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국내 전쟁을 하는데 100만 대군을 동원했다면 그건 하나의 권위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나라 사이에 조공 책봉 관계가 있었지만 고구려의 국력은 오히려 중국의 역대 왕조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광개토 호태왕릉에서 새로 발굴된 거대한 제단은 고구려의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태왕릉의 가장 큰 발굴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지금 이 제단은 헌변의 길이가 65m인데 이 자체가 거의 65m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이 두 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제사를 지냈다. 이 정도라면 수백 명이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겠죠. 근데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당시 외교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하나의 외교적인 형식으로 보지 주정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 학계의 그 추세가 통설이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고요. 또 만약에 중국 즉 주장대로 만약에 이 조공 책봉을 가지고 종속국 종주국과 북속 관계를 논한다면 고구려뿐만이 아닙니다. 왜 또 조공 책봉했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그럼 중국 주변의 나라는? 모두 조국 책봉을 했으니까 중국사죠. 그리고 아시아사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중국사만 있는 거죠.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던 나통산성. 이곳을 점령한 당나라 장군 이름을 기념해 나통산성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역사에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고구려가 당에 의해 멸망된 이후 고구려는 중국 역사가 되었다는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한눈에 고구려 산성이란 걸 알 수 있지만 안내호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주머니에서 옛날 중국에서 사용하던 엽전들을 꺼냈습니다. 이 산성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엽전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쌓은 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 중국 거예요. 아 그럼 중국 거를 갖다 고려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동전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동전이라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교류할 때 썼었던 돈인데 그때 돈이 나온 걸 가지고 중국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중국 측은 현재 고구려와 발해를 계승한 것은 중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망한 후 영토와 백성 대부분이 현재 중국 영토 안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但是要说明一点，决定渤海归属的不是他继承的水，决定渤海归属的不是渤海继承的哪一个国家，而是哪一个国家继承的渤海。 어느 나라가 발해를 그거 계승하는 문제. 渤海是由辽、金、元、明、清、中国继承下来了。
각 민족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역사에 대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을 오늘날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영유했던 역사 이것을 모두 다 오늘날 그 영토를 가진 국가의 역사라고 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역사의 어떤 귀속권이라고 할까 그 주권은 사실은 그의 후예들이고 그 민족의 역사와 언어와 혈통, 문화를 이어받은 이제 한국사에 있다고 봐야죠. 네. 박성환 PD. 중국 측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지난주인가요? 이 한중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구두 합의가 있었죠? 예, 지난주에 우더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와서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섯 가지 양해상의 구두로 합의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임을 유념한다. 네. 또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중국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으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실시한다는 것들인데 네. 네. 뭐 구체적인 것들은 내용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문구들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로서는 중국의 성의를 믿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예, 중국 측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고구려사 왜곡에 출발이 된 동북공정 자체가 학술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구려에 이어 만주 지역에 군림했던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가 있었던 링안시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한국인은 요주의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조선족 주민은 발해 유적지 앞에 오자 더 이상의 안내를 거절했습니다. 내 지금 조사 받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사람들도 아는 데. 미안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인이 경계 대상이 됐습니까? 네, 지난해 말 이 지역 발해 유적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 대구과학대학 오한택 교수가 찍은 화면입니다. 허허벌판의 비석 하나를 촬영하다가도 공안에 쫓겨야 했습니다. 저 뒤에. 빨리 나.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빨리. 快. 집차가 와요. 흰색 공안 집차 같은데. 저쪽 반대쪽에서 빨리 콰이. 간첩처럼 다녔다 이거예요. 간첩처럼 그야말로 반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20일 정도 다녔는데 그 유적지마다 온갖 유적지마다 반 이상을 숨어서 피해서 그리고 또 보는 중에 저쪽에 공안 차가 와서 도망가고 그 문화 유적지 우리 경주에 오면은 외국 관광객들이 비디오 찍는 거 스틸 찍는 거 누가 숨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군부대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역사 유적지를 아주 군사적 기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 발해 국터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지난 겨울 이미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신축 공사도 일체 중단되었습니다. 집을 짓다가 말았군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집들이 여기 또 있어요. 다른데도? 새로운 건물 하자 해도 일단 그 돈 많이 준다. 이런 문구에 다 내려. 뭔 현에서. 이 발해 유적 복원 규모가 대단한가 보죠? 예, 복원 작업 현장에는 철조망을 쳐놓아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발굴 작업을 하는 고고학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몇 년 중국 고고학 학교에서 전문 여기 작년 그렇게부터 3년 동안 계속 나와요. 근데 뭘 어떻게 복원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예, 발해 궁터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유물 박물관에는 발해국은 당나라 시대의 지방 민족 정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발해는 말간족이 건립한 나라다. 이로 중국 역사에 속하며 또 중국이
발해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중국이 걔네지. 이때까지 역사에 중국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전에 거리 와 있었다고 중국 사람들도 말하는 게 어서 이렇게 걔네지. 역사가 걔네 나오세요. 그러니까 고구려사도 중국사고 발해사도 중국사다. 뭐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발해 왕궁이 있었던 곳인데요. 중국은 이곳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 있는 발해 유적을 모두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해 유적을 복원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결국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목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구려 유적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밑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 9m라고 생각하세요. 9m. 9m면 여러분들이 저 아파트 한 3층 있죠? 네. 아파트 3층 더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 높은 벽들이 쫙 쌓였을 때 얼마나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 갔을까요? 예, 그게 다. 1920년대에 촬영한 국내성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성곽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194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현재의 국내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높이가 점점 낮아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이렇게 고구려나 발해의 유적을 방치해 왔습니다. 심지어 광개토 대왕의 무덤 위에 전봇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한국인 사업가가 복원에 나섰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요 지붕 거진 황무지죠. 황무지고 답답하면 너 와서 좀 묶음 좀 해라. 우리는 돈만 받, 수입만 입장료만 받아보면 그만이다는 그런 식이죠. 오 회장은 98년부터 사비를 들여 광개토 대왕비 주변의 유적을 정비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허락을 했었던 모양이죠? 예, 그때는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민족의 을을 살리려고 비각 주변에 소나무까지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반가워했죠. 반가워했는데 어디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했나 보면은 제가 너무 정말하면 조선적인 거,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 고집을 자꾸 피우니까 소나무 심어야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소나무 안 심으면 그 주변에 소만하면 심으면 군신이 달아납니다. 안 된다. 우리는 뭐라 캐사도 우리 조선민족은 소나무다. 당시 지안시 정부는 고맙다며 비각 앞에 오 회장 형제의 이름까지 새겨주었습니다. 또 오 회장을 명예시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2001년부터 고구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소나무는 베어지고 이름이 새겨진 돌도 뽑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돌변한 이유가 뭡니까?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안시의 고구려 유적은 쓰레기더미나 다름없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 바로 옆에는 공장까지 있어서 밤낮없이 분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북한이 평양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움직임을 보인 후 중국 당국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원안에 보이는 것이 광개토 대왕비인데요. 주변에 집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것이 정비가 시작되면서 주변의 민가와 공장, 심지어 학교까지 철거해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중국은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을 평양의 유적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관영 언론이 나서서 고구려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한국 고대사 중 고구려사를 4월에 이미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고구려사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기로 합의해놓고 두 달 만에 약속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은 한국의 고대사를 완전 삭제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고구려! 일어나라!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잃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는 거랑 같잖아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분명한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시정을 촉구하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중국 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한국이 학술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根本没有想到韩国反应如此强激烈突然被有些人放大了把这事放大了觉得非常不得了了其实对中国学者来说觉得很正常的每个时期都会不断的有些新材料所以我觉得韩国现在对这个问题的是不是有点人为的把它扩大的一种情况啊 그러니까 중국 측은 순수하게 학술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역사 왜곡을 주도한 곳은 병강사지 연구중심이란 기관의 동북공정팀입니다. 구성원들 중에는 학술 연구와 무관한 중국 공산당 재정부장과 동북삼성의 부성장들까지 포함돼 있어 정치적 색채가 엿보입니다. 또 병강사지 연구중심에서 펴낸 책에는 동북공정이 당 중앙 지도자의 친절한 배려와 공무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시작되었고 이는 학술 과제인 동시에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북공정팀의 연구 과제는 뭡니까? 중국 동북지방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연구 대상인데요. 특히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간도 문제, 조선적 문제 등 한민족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경 분쟁 문제 북경 교섭이나 조약 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조선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동요 문제 그리고 향후 이제 한반도 정세가 이제 변할 경우에 조선족의 움직임이나 혹은 북한의 탈북자 문제가 어떻게 야기될 것인지. 결국 동북공정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고 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조선족을 상대로 삼관 교육 등 사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 역사는 한국 관계 없다. 중국 조선족 사지 민족과 미래 조선족은 중국인 소수 민족이지 전체 한민족과 관계 없다. 하여튼 그런 격투라고 있다. 지금 중국 조선족들로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지금 그런 방향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을 이제 한국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갈 경우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어느 때 있을 거냐. 그걸 걱정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역사 왜곡에 대한 조선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외부 시선을 의식하며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생기는 관점이지. 물을 안 보고 추출하지 않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요즘처럼 일찍이 조선민족이다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치는 거지. 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저 민족이 다 다치는 거죠. 우리 여기 사는 200명 민족이 다 다치는 거죠. 어른들 말고 이 자라나는 세대의 생각은 또 어땠습니까? 네, 군사훈련 중인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고구려가 어느 나라 역사인지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게 중국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한국 역사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이지, 중국에서 지어냈는데. 고구려에서 조선 역사지. 중국 역사는 아니고? 응. 아, 조선 역사라고 생각해? 이 싸움 많이 하지, 고구려는 중국이야. 박상환 PD, 이 조선족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제의 성격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와의 외교 마찰이 예상되는데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고구려사나 발해사 왜곡 문제는 남의 역사가 탐이나 직접 꺼려보는 수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고심 끝에 나온 정책인데요. 예. 중국의 역사 전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거대한 역사 프로젝트 중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몽골의 반가반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 직후 양국 간의 감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정치평론가가 TV에 출연해 몽골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한 일간지에 실린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 화가 많이 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Энэ талаар одоо Монголын иргэн одоо Монгол угсаатны үед би одоо нэг сэтгэгдэл одоо дундуур явдаг. Гэдэг가 최근 중국에서는 징기스칸마저 중국의 영웅이라는 주장이 부쩍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 징기스칸呢? 징기스칸也算咱们的民族英雄啊。在中国历史上，他毕竟是一个能建立一个王朝，而且 跨欧亚大陆这么一个非常非常非常顶级的这么一个英雄人物吧。 몽골인들에게 징기스칸은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몽골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으로서 결코 다른 민족과 나누어 가질 성질의 영웅이 아닌 것입니다. 언디슨 옷은 왜전 두시지 왔선 가스는 왜전 대모치라스 징기스칸의 울을 겟도 만화의 홍구지 울을 흘 훈치수이마 인도 울을 몽골의 아르토 마식지 우스득 마식도록 우스득 자 사실은 불을 겟 이후 징기스칸 좀 만화 몽골 만화 몽골이 네게서 만화 한바꾸요 만화 몽골이 몽골 몽골의 이름 몽골들 겟들 그런데 중국은 대체 무슨 이유로 징기스칸이 중국의 영웅이라는 겁니까? 예, 중국의 내몽골 자치주에는 적지 않은 몽골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도 크게 보면 중화민족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들의 영웅은 중국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중국의 교과서에는 몽골족이 중국의 일개 민족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발전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나라가 이제 송나라 남성을 갖다 먹었으니까 그건 송나라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로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 침략한 거 상관없이 그건 다 우리 민족이 돼버렸으니까 뭐 우리 민족끼리 서로 뭐 김씨가 왕되냐 이씨가 왕되냐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징기스칸도 이제 중국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돼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뭔가요? 한마디로 한족 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 중국 내 모든 소수 민족은 중화민족에 속하며 그들의 역사는 곧 중국의 역사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고구려사를 공유하자는 주장은 더 나아가 고구려를 세운 종족은 원래 우리 한민족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논리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요.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사도 부정합니다. 전부 이제 중국사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동강 평양까지 중국사가 되는 거죠. 중국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나온 데는 배경이 있겠죠? 예, 소수민족 문제가 원인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인구는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전국토의 60%에 이르며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소수민족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 변경 지역이고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대외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략적 요인이 있겠고. 문제는 개방 정책이 실시된 후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그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소리야, 네 나 좀 나 먹어. 이거 지금 去年的 人均 收入 상하이징 5,500美金. 신장 이제 지역은 云南 100美金도 120美金. 이거 차多大야, 이거 不行, 지금. 거기에다 티베트 독립 요구 등 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중국 당국으로서는 국민들의 일체감 형성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것이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거대한 역사 공정이었습니다. 한족 중심의 역사 해석 방식을 포기하고 한족과 비한족을 구분하지 않은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규정을 한 뒤에 그들의 역사적 활동을 전부 중국 역사 속에 강제로 끼워넣는 것이죠. 역사공정, 즉 역사 프로젝트 한 축은 중화민족의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해 중국의 역사를 수천 년 앞당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 스톤헨지보다 500년 앞선 세계 최고 천문대를 발견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전설로만 전해졌던 요순시대의 순임금 무덤을 발굴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아직까지 세계학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공정의 또 다른 축이 중국 역사의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의 역사는 모두 중화민족의 역사라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동북공정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제의 영웅이 오늘은 역적이 될 수도 있겠고 뒤죽박죽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명나라 말 한족의 영웅이었던 위엔충환 장군의 묘입니다. 위엔충환은 청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운 충절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청나라와의 융합을 가로막은 인물로 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문화대혁명 시절 파괴될 뻔했는데 모택동 주석 덕분에 살아남은 유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찾는 사람이 뜸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남송의 위에페이 장군입니다. 역시 이민족에 맞서 싸운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그 위상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의 발전을 가로막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 금나라라는 그 이민족의 침입에 나라 빼앗기고 쫓겨와가지고 그 완전히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그런 인물인데 민족의 영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나라 또 뭐 요나라 아니면은 그 청나라 왕조를 세웠던 만주족까지 다른 이민족들을 이제 전부 다 중화 개념에다 중화 민족 개념에 넣는 거거든요. 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당하는 쪽으로서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당하는 쪽에서 보면 역사 패권주의나 역사 침탈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 혹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영토를 기준으로 그것을 확고 부당한 하나의 실체로 규정을 한 채 그것을 가지고서 과거의 모든 역사나 민족 혹은 국가에까지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최근 중국의 저우원라이 총리가 1963년 북한 학자들을 면담하면서 중국의 국수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한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오래전부터 그런 시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라고 이미 그때 1963년도에 주리 총리가에게 모습 땅땅 박아난 셈이죠. 27년간 총리를 역임했던 저우원라이 총리는 많은 중국인들이 현대의 정치가들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최근 중국이 하고 있는 역사 공정을 내다보기라도 한 듯 통렬한 비판을 남겨두었습니다. 얼마 전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했을 때 중국 외교부가 강하게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그토록 분노하는 중국이 스스로도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 굴기, 평화롭게 우뚝 솟는다.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후진타오 등 제4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내세운 국가 전략이라고 합니다만은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가 이웃나라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서 평화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 또한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왔는지 반성하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앞날을 내다보는
우리 민족사 공정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